Celestron SD7 Registration 메모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주로 자주 사용하는 리듬, 뭐 음색, 뭐 템포 등등을 저장해 놨다가 연주 시 쉽게 불러내서 쓸수 있는 기능입니다. 일단 8비트를 제가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Voice and Variation 눌러주시게 되면 이 8비트 2에 주로 많이 쓰는 음색 네 가지가 선택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뭐 수정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일단 저는 중간에 있는 거, 두 번째 올겐 소리를 플룻으로 바꿔가지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길게 눌러주게 되면 음색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룻 항목으로 가서 플룻을 선택을 하고요. 일단 빠져나오죠. 그러면 바뀌어가지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피아노, 플룻, 스트링, 뭐 색소폰 이렇게. 그리고 템포도 항시 저는 한70 정도에 맞춰놓고요. 뭐 리듬을 스타트를 해서 드럼, 베이스, 코드, 세컨 이런 거를 적당히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모든 게 조정을 단한 후에 우측에 보면 REGS, Registra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 Registration 항목이 나오는데, Bank 1에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사가실 때 메모리 해드린 이제 그런 그 항목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빈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Bank 1, Bank 2, Bank 3, Bank 4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Bank 3번에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Bank 3을 눌러주시고 우측에 있는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항목이 나타납니다. 입력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래서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8비트에 대한 그 이제 이름을 써주게 돼 있죠. 그래서 8비트 템포 뭐70. 그러니까 자신이 알아볼 수 있을 수 있게 그렇게 써주셔도 되고, 뭐 그냥 숫자 1로 귀찮으시면 뭐 1로 써주셔도 되고, 뭐 연주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일단 써주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은 8비트 70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써놓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저장이 되죠. 이렇게 해서 8비트 70. 한번더 해볼게요. 한 가지 더. 그래서 리듬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좀 약간 빠른 비트 컨트리 비트로 이동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음색을 피아노, 기타, 보이스, 신디 이렇게 있는데, 기타 보이스 소리를 브라스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브라스 선택하고 빠져나오고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 해놓고 마찬가지로 REGS 이동을 하고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고 세이브를 클릭을 하고 이제 세이브 AS를 눌러서 이름을 16 BEAT. 그러니까 보시면요, 이게 이제 전에 8비트 70으로 이제 메모리된 게 있어서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세이브를 바로 누르시는 게 아니고 세이브 S를 누르시 AS를 누르셔서 이름을 다시 써주시면 돼요. 두 번째 입력하는 거16 16비트고 엔터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입력이 돼 있죠. 그래서 기본 화면으로 일단 이동하고요. 나중에 이제 사용하실 때에는 항상 요거 REGS를 눌러주게 되면 요 항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 길게 눌러주시게 되면 나오죠. 하시다가 다시 아까 16비트 메모리한 거를 찾으실 때에는 눌러주시고 요거만 눌러주시면
바로 나오죠. 식으로 메모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만약에 뭐 잘못 입력을 했다 이럴 때에는 다시 이동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잘 메모리가 돼 있는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요거 16비트를 다시 지우고 싶다. 지우고 싶다고 할 때는 일단은 여기 보면 이 좌측 아래 저 우측 아래로 보시면 미디어 버튼이 있습니다. 미디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화면이 바뀌고요. 여기서 디스크 에디트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고 파일 종류가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페이지를 내려서 레지스트레이션 항목으로 이동을 하고요. 클릭을 하고, 아까 그게 뱅크 3번이었으니까 뱅크 3번도 클릭을 하고, 지우고 싶은 항목을 눌러놓고 딜레이트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컨버시션 눌러주시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빠져나올 때는 엑시트 빠져나오시고, 그래서 디스크 에디트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죠. 그냥 이렇게 홈 기본 화면으로 갈 때는 홈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